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지안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영상은 운지법에 대한 강의 영상인데요. 색소폰을 시작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운지법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음 스케일 운지법을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제일 밑에서부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 운지법은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초보자분들께서는 반음 스케일 운지법은 익숙하시지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반음 스케일 운지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색소폰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저음은 10플랫키인데요. 기본적으로 도까지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색소폰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저음은 10플랫이라는 의미입니다. 10플랫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색소폰에서 기본 키로 낼 수 있는 소리는 파샵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위에 플레졸렛 음이라고 주법이랑 호흡을 통해서 더 높은 음까지 낼 수 있는 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단 기본적인 반음 스케일 키부터 한번 잡아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10플랫, 색소폰에서 낼 수 있는 제일 낮은 소리입니다. 자, 먼저 10플랫을 하자면 10플랫은 색소폰 좌측편, 왼쪽에 있는 이 네 가지 키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제일 위에 있는 키 하나, 그리고 바깥쪽 편에 있는 키 둘, 그리고 안쪽 편에 있는 키 셋, 밑에 있는 키 넷, 이렇게 네 가지 키가 있습니다. 이 키는 모두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낮은 음인 10플랫은 도 운지법을 잡으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도 운지법까지 잡으신 상태에서 왼쪽 키에 있는 제일 밑에 부분 왼쪽 키에 있는 이 제일 밑에 부분을 하나 더 누르는 것이 10플랫 키입니다. 그 다음은 C키인데요. C키도 마찬가지로 도 운지법을 다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 안쪽 편 두 번째 칸에 있는 안쪽 편에 있는 네모 키를 누르는 게 C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도입니다. 도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잡는 것이 도키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새끼손가락이 위에 키가 아닌 밑에 키를 누르셔야 도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자, 키를 잘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키 하나는 빼놓으시고 그 밑에서부터 하나, 작은 키 넘어가서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잡으시고 밑에 부분은 자, 손 모양 그대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제일 마지막 키 네 개 이렇게 잡으시면 이 악기의 저음인 1옥타브 도 소리가 나는 키입니다. 도 다음은 도샵 키인데요. 방금 잡았던 도에서 왼쪽 편에 있는 우리 아까 C플랫과 C를 잡았던 왼쪽 편에 있는 키 중에 여기 바깥쪽 키를 누르는 거 1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2번을 누르는 게 도샵 키입니다. 도를 다 잡은 상태에서 바깥쪽에 있는 네모 키 요렇게 바깥쪽에 있는 네모 키를 누르시면 도샵이 됩니다. 도샵 제가 화면에 잘 보이라고 카메라를 조금 낮춰봤는데요. 그 다음은 레 키입니다. 도샵 다음은 레이기 때문에 레는 방금 우리 처음 잡았던 도 키에서 새끼손가락 하나 떼는 게 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레샵 레샵은 새끼손가락을 도가 아닌 도 위의 키를 누르는 것이 레샵입니다. 새끼손가락은 도가 아닌 위의 거. 요 키가 레샵 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 위의 키 레샵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은 미키입니다. 미키는 요 레샵 누르셨던 새끼손가락과 그 다음 손가락까지 두 개를 떼주시는 게 미 운지법입니다. 미 그리고 하나를 더 떼시면 파, 파샵은 위의 손가락은 다 잡은 상태로 가운데, 여기 가운데 하나를 눌러주는 것이 파샵입니다. 파샵. 솔키는 아래의 세 손가락을 다 떼시고 위에 왼손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왼손만 세 개를 잡고 있는 것이 솔키입니다. 솔, 1옥타브 솔입니다.
자, 그리고 솔샵은 우리 아까 시를 잡았었던 시플랫, 도샵, 시 이렇게 세 개를 잡았었던 왼쪽 손 새끼손가락 구간에서 제일 위에 있는 키가 솔샵 키입니다. 방금 했던 솔을 잡으신 상태에서 좌측편에 있는 사이드 키 제일 위에 있는 이 친구를 잡는 것이 솔샵 키입니다. 솔샵. 그리고 라는 솔샵도 떼시고 솔키도 하나 떼는 게 라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잡고 있는 게 라. 그 다음 라샵은 라를 이렇게 두 개 잡으신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세 개 길쭉한 세 개 키 보이시죠? 사이드 키 오른쪽 편에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밑에 키를 잡는 게 라샵입니다. 이렇게 라를 잡은 상태에서 제일 밑에 사이드 이렇게 제일 밑에 사이드를 잡아주시는 것이 라샵 키입니다. 라샵. 그 다음 시 1옥타브 시는 사이드 키 떼시고 라에서도 하나를 떼는 게 시입니다. 이렇게 제일 위에 키 말고 그 밑에 거 하나 잡고 있는 게 시 1옥타브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키 2옥타브로 넘어가는데요. 2옥타브 도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 하나만 잡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잡고 있는 것이 도키입니다. 그 다음 도샵은 손을 다 떼는 게 도샵이에요. 이렇게 손을 도에서 다 떼는 거예요. 밑에도 다 떼고 밑에 키도 다 떼고 이렇게 위에 키도 다 떼고 있는 게 도샵입니다. 아무 키도 잡고 있지 않은 상태가 도샵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옥타브로 올라가는데요. 옥타브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왼손 엄지가 닿았던 부분에 누르는 키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옥타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옥타브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다시 아까 저음에서 배웠던 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손가락 다 떼는 게 도샵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2옥타브 레를 누르셔야 되는데요. 아까 저음이랑 운지법은 똑같지만 요거 옥타브 하나만 눌러주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옥타브를 뒤에 이거 뒤에 여기 옥타브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떼고 잡는 것이 레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으시고 옥타브까지 잡으시는 게 2옥타브 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레샵 똑같아요. 아까 저음이랑 똑같은데 이번에도 옥타브만 잡고 여기 레샵 도가 아닌 도 위에 키를 누르는 게 레샵입니다. 레샵. 그리고 똑같이 옥타브 잡은 상태로 미 옥타브 잡은 상태로 파 그리고 똑같이 파샵 솔 그리고 여기 솔샵 그 다음 라 라인 상태로 여기 사이드키에서 제일 밑에 거 누르시는 게 라샵 그리고 그 다음은 라샵 다음은 시 요거 하나 누르시는 게 시 그 다음은 도 그 다음은 도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눌렀던 도부터가 3옥타브가 시작되는 건데요. 옥타브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도 누르는 것부터가 이제 3옥타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에서 도 옥타브 누르신 상태로 도 다 떼는 도샵 그리고 3옥타브 레는 여기 사이드 키를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키랑 그 다음 두 번째로 있는 키랑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는 키가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로 있는 키가 3옥타브 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옥타브 키를 똑같이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옥타브 키를 똑같이 눌러준 상태에서 다 떼시고 여기 사이드 키 왼쪽 사이드 키에서 두 번째 높이에 있는 이 친구를 눌러주시면 3옥타브 레가 되는 겁니다. 이때 눌러주실 때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손바닥 이쯤으로 누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이드 키를 눌러도 이 손가락은 언제든지 앞에 있는 키를 누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 키를 누르실 때는 손바닥이나 손마디를 사용해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옥타브를 누르시고 두 번째 높이에 있는 이 친구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3옥타브 레입니다. 3옥타브 레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3옥타브 레. 그리고 3옥타브 레 샵은 방금 눌렀던 레를 누른 상태에서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친구를 동시에 같이 눌러주는 것입니다. 옥타브는 꼭 필수적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옥타브는 필수적으로 계속 누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옥타브는 누르시고 레 누르고 첫 번째 높이에 있는 키를 같이 동시에 눌러주시는 게 레 샵 키입니다. 레 샵 키. 그리고 그 다음 미 키는 방금 했던 레샵까지 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우리 아까 라샵 잡았던 사이드 키 요거 라샵 잡았던 길쭉한 세 개 키 중에서 휘어져 있는 이 제일 높이 있는 이 키를 같이 눌러주시는 게 미입니다. 3옥타브 미. 자, 이렇게 레, 레샵,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미, 미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거 절대 누르시면 안 되고 제일 위에 있는 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레, 그리고 레샵, 그리고 요거까지 미 동시에 세 개를 다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계속 하나를 추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파! 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방금 잡았던 미에서 왼쪽 사이드에 보시면 이제 키가 하나 더 남았죠. 요거를 나머지를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례대로 레, 레샵, 그리고 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 파 이렇게. 자, 요렇게 다시 여기 있는 게 레, 레, 레샵, 미, 제일 위에 있는 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있는 파. 이렇게 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3옥타브 파키입니다. 그 다음은 파샵인데요. 파샵은 방금 파키까지 누른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길다란 키가 하나 있어요. 여기 우리 아까 사이드 눌렀던 라샵 키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길다란 키가 하나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라샵 눌렀던 라샵이랑 미 눌렀던 이 길다란 키 바로 밑에 또 길쭉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파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길쭉한 키까지 네 번째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게 파샵입니다. 파샵. 이렇게 파샵. 자, 순서대로 레부터 시작하자면 다시 레, 레샵, 미, 파, 파샵. 요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색소폰의 기본적인 운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색소폰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음 스케일을 모두 알려드렸던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색소폰 기본 키가 아닌 호흡과 운지법이 같이 동반되어야 소리가 나는 플레절레 키와 그리고 또 방금 배웠던 반음 스케일 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키에 대한 강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